안녕하세요. 북니지 김성민입니다. 네, 3D 프린팅 취미 활동을 하다 보면 프린터에서 어느 날 갑자기 Summer Run Away 그리고 뭐 헐티드 이런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번 출력을 다시 한번 해보지만 똑같은 문제가 재차 발생을 할 때 그때 해결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 오늘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Summer Run Away 에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Summer Run Away 에러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썼지만 사실은 이것은 에러가 아닙니다. 우리가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앞에 빨간색 신호등이 있다 이러면 빨간색 신호등을 에러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Summer Run Away도 에러라기보다는 프린터가 나에게 하나의 노티스, 하나의 알림을 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프린터를 쓰다 보면 전기를 쓰고 히팅을 하고 하다 보니 전기가 잘못되었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린터를 제작하는 특히 마를린이라고는 펌웨어를 통해서 프린터를 조작하는 이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Summer Run Away 온도가 도망갔다 라고 하는 이런 알림을 띄우면서 프린터가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우리는 에러라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배드든 아니면 노즐의 온도든 우리가 설정한 온도가 있을 겁니다. 배드는 예를 들어 50도 그리고 노즐 온도는 200도 이렇게 설정을 해뒀는데 온도가 이 200도와 50도를 벗어나서 예를 들어 노즐 같은 경우가 한 250도가 갑자기 돼버리거나 아니면 뭐 150도로 갑자기 식어버리거나 뭐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Summer Run Away라고 하는 에러를 띄우면서 출력을 멈추게 하게 되겠습니다. 배드 온도도 마찬가지고요. 실제적으로 이 에러가 뜨게 되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에러는요, 바로 써미스터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온도라고 하는 거, 써멀이라고 하는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인데요. 이 써미스터가 히터 블럭에 보통은 여기 꽂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히터 블럭에 얌전히 꽂혀 있어야 되는 이 써미스터가 빠져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써미스터가 꽂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볼트로 이게 돌아다니지 않도록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보시면 볼트도 빠져 있고 써미스터도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서 측정하고 있는 온도는 여기보다는 차가운 온도일 겁니다. 뭐 상온보다는 좀 뜨뜻하겠죠.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한 50도 정도라고 해두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는 벌써 200도가 넘고 거의 300도 가까이 막 열을 올리는데 여기는 아직 나는 차가워 하니까 계속 열을 공급해 이러면 전기는 전기대로 먹고 여기는 더 뜨겁게 달궈지고 심각하게는 이 부분이 변형이 일어나기도 하고 화재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로 해서 Summer Run Away 에러가 이것을 막아주는 거죠. 이런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Summer Run Away 에러를 띄우기 때문에 한번 이런 에러가 뜬다면 써미스터가 문제가 없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대로 꼽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써미스터가 어딘가 쇼트가 나서 두 개가 붙어버렸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써미스터가 넣었다 뺐다 하는 과정에서 한쪽이 끊어졌거나 단선이나 아니면 쇼트 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을 때는 온도가 치솟아 올라가거나 아니면 온도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기록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실제 출력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정상적인 온도를 측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Summer Run Away Error라고 하는 것을 띄우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느 정도 조립을 꼼꼼히 하셨던 분들은 이런 문제는 많이 겪지는 않습니다. 더 자주, 더 종종 겪는 문제가 두 번째인데요. 제가 출력을 했을 때 옥토프린터라고 하는 온도 프로파일, 온도를 갖다가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한번 확인했던 겁니다. 이게 제가 직접 경험했던 건데요. 출력을 진행을 하고 나서 조금 시간이 한 5분이나 10분 이렇게 지나고 나면 갑자기 Summer Run Away 에러가 떠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지? 다시 출력을 진행해도 똑같이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썸을 런 어웨이 때문에 출력을 망치는 경우를 봤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런 경우였습니다. 한 190도에다가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진행을 하는데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온도가 푹 떨어져 버립니다. 푹 떨어져서 180도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다가 서서히 온도가 오릅니다. 서서히 오르다가 190도까지 갈 때도 있고요. 190도 가기 전에 Thermal Runaway Error 때문에 퍽 하면서 프린팅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아보니까 프린터 출력을 할 때 첫 번째 레이어는 아시다시피 배드와의 안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쿨링을 하지 않은 채 진행이 돼서 PID 온도 제어로 인해서 온도가 반듯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레이어, 이게 슬라이서의 설정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대부분은 한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팬이 돌기 시작합니다. 쿨링 팬이 돌면서 쿨링 팬이 노즐 쪽을 식혀주게 됩니다. 그 쿨링 팬의 바람에 의해서 이게 뚝 떨어지는 거죠. 여름철에는 좀 괜찮다가 겨울철에 추운 공기에 의해서 더 급격하게 떨어질 경우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에서 두 번째 레이어로 올라가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Thermal Runaway Error 때문에 프린터가 꺾는 이런 문제들을 몇 차례 경험을 했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문제, 첫 번째는 하드웨어적으로 서미스터가 끊겼거나 빠졌거나 아니면 붙어버렸거나 아니면 전기적인 부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경우는 이 부분들을 교체한다거나 해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거는 두 번째, 이와 같이 출력 중 온도 변화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는지를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Thermal Protection 기능을 끈다 입니다. Thermal Runaway가 발생하는 이유는 펌웨어 단에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장치로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준 기능이죠.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마를린 펌웨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를린 펌웨어 중에서 다른 수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없고요. 그 중에 하나 Configuration, 설정창이죠. 설정 항목들을 확인해 보면 되는데요. 설정 항목 중에서 PID 제어가 나오는 Thermal에서 PID 세팅, 그리고 PID Bed Temperature Control 다음 부분에 나오는 거에 우리가 필요한 Thermal Runaway Protect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여기에 Thermal Protection Hot and Thermal Protection Bed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렇게 사선 두 개가 안쳐져 있고 여기 없다라는 뜻입니다. Thermal Runaway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 그분들이 가장 쉽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기에 사선을 이렇게 그어서 두 개를 비활성화 시켜주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 뒤로부터는 Thermal Runaway 에러가 뜨지 않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제가 비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Thermal Runaway 에러는 사실 에러가 아닙니다. 에러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문제 상황을 알려주는 아주 고마운 안내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90도로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온도가 한 17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출력 품질을 장담할 수가 없겠죠. 그 상태로 2시간, 3시간, 오랜 시간을 출력을 지속하는 것보다 문제를 해결한 후에 정상적인 상태에서 출력을 진행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추천을 드리지 않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Thermal Protection 설정을 조종한다 입니다.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을 갖다가 좀 더 정밀하게 컨트롤하는 기능이 Configuration Advanced에 있습니다. Configuration Advanced에 보면 가장 처음에 Thermal Setting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살펴보면 Thermal Protection Hot End 그리고 Thermal Protection Bad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Thermal Protection Hot End에는 두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요. Period와 Hysteresis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Period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Hysteresis라고 되어 있는 것은 온도의 차이, 얼마만큼의 차이를 할 거냐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1도,
요 말은 내가 하덴드, 즉 노즐의 온도를 190도로 했는데 189도가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1도니까요. 그런데 188.5도가 되었습니다. 188.5도가 됐다고 해서 바로 Summer Runner Away가 에러가 뜨는 게 아닙니다. 10초 정도, 10초 이상을 갔다가 지속될 때는 바로 Summer Runner Away의 에러가 뜨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온도 설정을 조금 더 유연하게 변경을 시키면 Summer Run Away 에러가 뜨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출력 중에 온도가 190이었다가 185도 정도 떨어져서 좀 시간이 지났는데 금방 출력이 멈춰버리면 굉장히 아쉽잖아요. 그럴 때 조정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10도 정도를 뒀습니다. 그래서 190 하다가 한 180 정도까지 떨어져도 좀 괜찮게. 그리고 팬이 돌 때는 갑작스럽게 온도가 떨어졌는데 그게 다시 복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10초 정도만 두면 복귀를 다 못한 채, 복귀가 조금만 시간 주면 복귀를 다 하는데 10초 만에 복귀를 못해서 또 Summer Run Away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한 60초 정도를 둡니다. 그러면 1분 정도 안에는 그래도 요 안쪽에 들어오겠죠. 하지만 1분이 넘어도 이 안에 못 들어온다. 그러면 전체적인 출력 품질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도는 출력이 가장 크리티컬한 팩터이기 때문에 아예 2레이어 진행을 할 때 바로 에러가 뜨는 게 아예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배드 온도에서 Summer Run Away 에러가 뜬다. 그럴 경우에는 배드의 온도 편차 그리고 이 시간도 조절하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Thermal Protection 설정 조정 두 번째 방법이었고요. 세 번째 방법은 쿨링 덕트를 조정한다입니다. 쿨링 덕트는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ANET A8 기종에는 오픈소스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덕트들을 만들어서 공유를 해오고 있는데요. 싱기버스에 나와 있는 이런 덕트들을 사용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덕트들은 이 모델링을 만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프린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쿨링도 잘 되고 뭐 브릿지 테스트나 이런 부분에 좋다 하더라도 내 프린터에서는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즐 블럭을 두 개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처음 사용하고 있던 MK8 뭐 계열이죠. 그런 노즐입니다. 그러다가 E3D V6 타입의 노즐로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E3D V6는 좀 이게 사이즈가 좀 다릅니다. 여기서 노즐 히터 블럭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의 사이즈가 달라서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대로 모를 때 이렇게 조립을 해놓은 거고요. 이게 노즐이 안쪽까지 밀착돼서 조절이 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밀어서 넣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밀착을 하면 당연히 노즐 목의 위치는 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게 됐을 때 똑같은 길이로 위에 결합 조립을 했을 경우에는 이 노즐 목이 더 길어서 밑으로 내려온 상태가 될 겁니다. 즉 히터 블럭의 위치가 이거보다 상대적으로 더 내려온 요 정도 되는 요런 상태가 되겠죠.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E3D V6 같은 경우는 거의 이게 딱 고정이 되어 있는 성경인데 MK8 계열의 노즐 셋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노즐목을 얼마만큼 더 회전을 시키냐에 따라 이 간격이 들쭉날쭉해집니다. 히터블록, 이 노즐의 위치가 이만큼 내려왔다가 또 위로 올라갔다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맞지 않는 쿨링 덕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쿨링이 노즐 끝에 출력물을 쿨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바람이 그대로 히터 블럭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한 180도, 190도 설정을 해놨을 때는 괜찮지만 한 220도 이렇게 올려놨을 때는 여기에 나오는 차가운 공기에 의해서 히터 블럭이 한 200도 이상을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출력이 되다가 두 번째 레이어부터는
Summer Runaway Error를 띄우면서 출력이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다운받은 쿨링 덕트를 보고 여러 개를 한번 출력해서 테스트도 하고, 만약에 괜찮은 디자인인데 나한테 안 맞다 그런 경우는 디자인 수정을 통해서 높이를 맞추는 작업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쿨링 덕트를 조절하고, 그리고 이 높이를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작업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또 다른 경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쿨링 덕트 중에서 서큘러 덕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E3D V6로 장착하고 이거를 적용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바람이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바람은 흐르잖아요. 공기의 흐름이니까 바람이 어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바람이 불고 베드에 반사돼서 이렇게 막고 튕겨 올라가는 거죠. 바람이 히터 블록을 더 잘 식혀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노즐이 지금 현재 어떻게 출력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일반적인 형태로 하는데요. 요거를 제대로 쓰시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옵션이 필요할 텐데, 그건 다섯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쿨링 덕트로 교체해 줄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번 세 번째였습니다. 네 번째는요, 간단합니다. 지금 출력 중에 발생한 문제가 쿨링 덕트에서 나오는 바람의 세기가 굉장히 강해서 발생하는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쿨링 팬 속도를 줄이시면 됩니다. 큐라에 보면 쿨링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슬라이서에도 그런 기능이 다 있는데요. 여기서 팬 속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팬 속도가 지금 100%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되었을 때 저는 다시 온도가 원복할 수 있는 팬 속도를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70% 이렇게 하면서 조절을 한 다음에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출력 중에 얘가 190도로 설정했는데 1A 올라가면서 더 이상 온도가 180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조금 있으면 서머 런어웨이 에러를 띄우니까. 그럴 경우에는 LCD 화면으로 들어가서 컨트롤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컨트롤 안에 있는 템퍼리처로 들어가시면 팬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팬 스피드는 255가 맥스입니다. 2의 8승이죠. 한 200 정도로 떨어뜨리면 대략 한 70, 80 정도 되어서 이제 온도가 서서히 또 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팬 속도를 조절하시는 방식으로 이런 난관을 극복하실 수 있다는 거 함께 공유드립니다. 지금까지 Summer Runaway를 없애는 다섯 가지 중에 네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은 히팅 블록을 감싼다입니다. 히팅 블록을 감싼다라고 하는 건요,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데 들어가시게 되면요, 실리콘 삭스라고 있습니다. 실리콘 삭스 3D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히터 블록 커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런 애들이 나옵니다. 이런 애들 중에서 자신의 히터 블럭에 맞는 애들을 찾아서 장착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거를 장착을 하고 나서 이후에는 Summer Runaway Error로부터 거의 해방이 되었습니다. 예, 벗겨질 때는 여기다가 캡톤 테이프 한번 두르거나 해서 벗겨지지 않도록 만들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Summer Runaway로부터 탈출하는 다섯 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제가 추천을 해드린다 라고 하는 것은 다섯 번째, 히팅 블록을 감싼다 입니다. ABS 같은 경우 수축이 심한 경우는 쿨링 팬의 속도를 줄이는 것들이 맞겠지만, PLA 같은 경우는 저는 가능하면 좀 강한 쿨링이 브릿지라든지 오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방법은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3번에 한번 해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네, 오늘 Summer Runaway Error로부터 탈출한 다섯 가지 방법 유익하셨나요? 혹시 이거 외에도 또 좋은 방법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글 남겨주시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 없이 프린팅을 즐겁게 앞으로 해나가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